XR팀을 이용해서 DM을 한번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URL에 XR팀 다운로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다음에 주소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셀렉트 서버에서 CGIAR CSI USA 서버가 선택되어 있고 멀티플 셀렉션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DM을 가져올 건데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한국을 클릭하고 클릭 히어 투 비긴 서치를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대로 선택이 됐는지를 확인하는데 지금 보면은 잘못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서버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데이터 다운로드 HTTP를 여기를 클릭하면은 이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밑에 62 6 그리드를 클릭하고 클릭 히어를 누르면 지금 또 잘못됐네. 이게 좀 다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다운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다 다운받았는데 지금 미리 다 다운을 받아놨어요. 이거를 퀀텀 GIS를 키고 퀀텀 GIS에서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파일을 풀고 여기서 Add Raster Layer를 클릭하고 압축을 풀면 이렇게 파일이 들어있거든요. SRTM 62 언더바 05를 클릭하고 열기. 똑같은 방법으로 벡터가 아니지. 레스터 62 언더바 6 클릭하고 열기. 그러면은 두 개의 레스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금 회색 빛깔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DM 스타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DM이 들어옵니다. 네, 감사합니다.